레이스 가이드 세 번째 시간에는 액티브 레코드 베이직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레이스 가이드에 보면은 그 인덱스 부분에 모델스 부분이 6개 정도 챕터로 나눠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액티브 레코드의 개요 정도 수준에서 아마 가이드 내용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5가지 내용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건데, ORM과 액티브 레코드 개념과 레이즈에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MVC 디자인 패턴에서 액티브 레코드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액티브 레코드 모델을 사용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 그리고 액티브 레코드의 스키마 명명 규칙,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유효성 검증, 콜백 개념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을 아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액티브 레코드라는 것은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객체로 매핑시켜주는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매핑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객체라는 것은 데이터하고 데이터에 접근하는 로직이 구현되어 있는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죠. 데이터와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는 게 하나의 객체를 구성하고 있고, 이 객체가 결국 데이터베이스에 레코드하고 매칭이 돼서 객체의 속성이 데이터베이스의 컬럼과 매칭되는 그런 식으로 액티브 레코드가 알아서 다 해주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객체를 사용하면은 SQL문을 작성하지 않아도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마틴 파울러라는 사람이 2002년도에 그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액티브 레코드라는 그 용어가 처음 소개되는데, 레이즈에서 액티브 레코드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해서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냥 도식화 하면은 이렇죠. 우리가 보통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할때 SQL 쿼리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레이즈에서는 이 ORM 결국은 액티브 레코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레이즈에서 사용하고 있죠. 그게 ORM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ORM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하는 거죠. 모델 클래스를 정의를 해서 ORM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한다. 이런 이제 개념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ORM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때 이런 복잡한 설정들이 원래 이제 반복이 되죠. 그런데 이러한 반복되는 설정 과정을 액티브 레코드가 대신해 주게 돼서 별도의 설정이 필요 없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즉 테이블과 연결되는 모델의 이름을 정하는 규칙을 따라야 하고, 테이블의 컬럼 명칭을 정할 때에도 별도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명은 테이블명의 단수형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따라서 결국은 테이블명은 복수형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모델이 테이블에 접근할 때 모델명의 복수형 명칭을 가지는 테이블로 접근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그 네이밍 규칙을 따르게 되면, 그래서 테이블의 컬럼 명칭을 정할 때도 주의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created at, 뭐 updated at, 그다음에 뭐 락 버전 타입, 뭐 이런 것들 액티브 레코드에서 별도로 reserved, 예약된 컬럼명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건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레이즈의 복수형 엔진이 있어요. 그래서 홀스팅이라는 거를 넣으면 그 복수형이 people로 되고, 불규칙 복수형 있잖아요, 영어에. 예를 들어서 나이프, 칼의 복수는 knives, N-I-K-N-I-V-E-S,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요거를 이제 테스트 해보면은, 제가 이제 아까 테스트 좀 해봤는데 이런 거죠. 자, person이라는 단어의 복수형은 people이 나옵니다. put의 복수형은 fit가 나오네요. 원래는 풋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제대로 나오냐면은, 이 레이즈 엔진에서 불규칙 복수형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구현을 해놓지를 않았다 그럽니다. config의 initializer 디렉토리의 inflections.rb, 이 inflection이라는 게 뭐냐면 어미 변형을 말하는 거래요. 다 뜻이. 그러니까 불규칙 복수형에 대한 거를 추가로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추가로 해놓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foot는 fit로, 그다음에 leaves, leaf s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은 누락돼 있는 불규칙 복수 변형을 여기서 추가할 수 있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걸 이제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고요. config initializers 그 디렉토리의 inflection.rb 파일을 열고 거기에다가 요거는 이제 그 로케일별로 영어 로케일에 대해서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en 써주고 로케일 써주고 inflection에서 LAQ라 이런 식으로 지정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액티브 레코드 모델을 생성할 때는 보통 이제 레이즈에서 애플리케이션 레코드 클래스부터 상속받아 사용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코드는 액티브 레코드 콜론 콜론 베이스 그 클래스로부터 상속받고 그놈을 애플리케이션 레코드가 상속받는데 이놈을 또 모델 정의에 상속받았습니다는 그냥 쉽게 애플리케이션 레코드에서 상속받아서 모델 클래스를 정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은 그런 SQL 문으로 테이블을 만들었다 그러면 네임 속성이 여기 컬럼명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모델 클래스에다가 new 해서 객체를 만들고 그래서 dot 메소드를 써가지고 속성을 쓰면은 그 속성에 대해서 값을 할당하고 p.save 하면 저장할 수 있고 또 불러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ORM 덕분에 액티브 레코드 덕분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객체 지향적인 코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별도의 명명 규칙을 사용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야 될 경우 약간의 추가 옵션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명명 규칙에 지키지 않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레가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 모델 클래스에 별도의 테이블명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덕트 모델 클래스에다가 테이블 네임 해서 my underbar products 하면은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이름 중에 my underbar products 이거 하고 이 프로덕트 모델 클래스하고 연결을 시켜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레가시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테스트 코드 작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set fixture class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테이블명을 추가로 지정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또 이제 primary key 자체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레이즈에서 테이블의 그 primary key는 항상 루틴으로 ID라는 이 명칭을 쓰고 있는데 또 말씀드린 것처럼 레가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ID 아니고 예를 들어 post underbar ID 뭐 이런 식으로 primary key 자체를 다른 이름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primary key로 사용할 컬러 이름을 지정해 주면 바로 또 그렇게 작동을 한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읽고 쓰는 동작을 우리가 read, create, update, delete 뭐 이렇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단어 첫 알파벳으로 구성된 CRUD라는 첨두를 우리가 많이 쓰죠. 그래서 뭐 이걸 발음을 CRUD 뭐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그래서 액티브 레코드에서도 이 네 가지 기능 모두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CRUD에서 create 메소드 데이터를 생성하는 그런 create 메소드를 이제 사용하는데 이 create하고 이제 new 메소드를 서로 이제 비교해 볼 수가 있죠. create 메소드는 실제 테이블의 레코드를 추가를 해주는 거고요. new 메소드는 테이블 쪽에 데이터를 저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모델 클래스에 빈 객체만 만들어주는 메소드가 new 메소드고. 그래서 이제 new 메소드를 해서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객체의 속성에다가 값을 지정해 주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save라는 명령을 써서 실제로 저장하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 new 메소드를 쓰는데 이렇게 new 메소드에다가 속성 값을 지정할 수도 있지만은 두 블록을 써가지고 그 객체를 블록의 파라미터를 넘기고 거기에 대해서 속성 값을 dot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할당해서 저장한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 new가 있고 create도 있고 create도 이런 식으로 이 create는 바로 이제 저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이제 read 메소드, read 메소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베이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뭐 all도 있고 first, find, by, 뭐 where 이 where절은 이제 SQL 문에 있는 where하고 비슷한 그런 형태를 띠면서 상당히 사용하기 쉽게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update, update 메소드는 이제 save 메소드, update 메소드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액티브 레코드 객체에 대해서 업데이트하는 인스턴트 메소드고 업데이트 올이라는 것은 모든 레코드에 대해서 값을 이제 지정해 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족본절이 없으면 모든 레코드가 다
업데이트가 된다는 거죠. 그다음 액티브 레코드 객체에 대해서 디스트로이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실제로 레코드가 삭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디스트로이 언더바 바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이는 조건을 줘서 삭제하는 그런 디스트로이 올은 모든 레코드를 다 삭제하는 그런 메소드죠.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이제 크리에이트하고 업데이트하고 세이브할 때 유효성 검증을 체크하게 되는데 그 시점에서 오류가 없으면은 트루 값을 또 오류가 발생하면 폴스 값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각각에 대해서 이제 뱅 표시, 느낌표 표시가 붙는 메소드도 있는데 요 경우에는 밸리데이션 오류가 발생했을 때 그냥 아예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그뱅 표시가 없는 거는 true, false 해서 프로그램이 중단이 안 되는데 이뱅 표시를 붙이면 이거는 중단이 돼 버리죠. 개발 상태에서 어떤 그 에러를 쉽게 잡아낼 수 있죠. 디버 목적으로 개발할 때 느낌표 붙이고 실제로 이제 프로덕션 할 때는 이제 그 느낌표를 빼야죠. 그래서 true, false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의 프로세스가 깨지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밸리데이션에는 이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죠. 이거는 뭐 presence true가 있고 이거는 해당 파트에서 좀더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save, bang 그 버전 실행 시에 유효성 검증에 실패할 경우에 예외가 발생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save에서 이런 식으로 active record invalid, validation에서 실패를 했다. name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필수 항목이다. 예외를 발생시킨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변형시키는 작업. 이거를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추가, 삭제, 이 CRUD 자체를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마이그레이션 파일들이 되겠고요. 마이그레이션 파일 내에서 사용하는 이런 크리에이트 테이블 이런 것들을 이제 DSL, Domain Specific Language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터미널에서 DB Migrate라는 명령을 쓰게 되고, Migration 했는데 이거를 취소하고 싶을 때 Rollback을 쓸수 있죠. DB Rollback이라는 명령을 쓰게 됩니다. 오늘 이 베이직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이게 끝입니다. 그야말로 정말 베이직한 부분, 전체적인 개념을 잡는 정도의 내용입니다.